겨울비 속에 출근길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흐리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는 5km 안팎으로 좁으니까요. 차량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영상권에 들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한낮 기온이 창원과 진주 14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사진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 경상 남북도에 비가 조금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지만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바깥 활동하시기 좋습니다. 김해가 14도, 밀양 15도, 통영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아침에도 그리 춥지 않은데요. 한낮 기온도 거창과 남해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맑다가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